익숙한 듯하지만 이국적인 곳,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에 이방인조차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오늘의 동네 파이어! 도심 속 소박한 일탈이 가능한 곳, 한강. 그 옆엔 소박한 일탈의 완성도를 높여줄 동네가 한 곳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잔잔히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여행을 온 듯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오묘한 동네. 오늘의 주제, 이촌동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켜켜이 시간을 쌓아온 오래된 가게들은 세련미를 더하는 감각적인 가게들과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이촌동의 이국적인 매력은 밤에도 이어집니다. 다양한 국적으로 펼쳐지는 미식의 세계. 화려하진 않지만 현지의 맛을 그대로 담은 음식들은 친숙하고 다채로운 맛으로 우리의 입안을 가득 채우죠. 이국적인 풍경 속 일상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이촌동입니다. 이번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식당, 아담한 가게에서 편안하게 중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 일단 유린기. 유린기. 저는 이 집을 유린기 맛집이라 부릅니다. 유린기가 이제 그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 이 뜻은 뜨거운 기름을 끼얹은 닭고기 요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항상 양상추 같은 자진 채소가 또 위에 올라가 있고. 간장으로 만든 새콤달콤한 소스가 위에 뿌려져서 나오죠. 새콤달콤에 매콤까지. 같이 갔던 분이 이제 유린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소스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도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왜 다 먹고 나면 이게 자박자박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걸 볶음밥에다 네. 적셔서 먹은 거. 아, 괜찮네. 맛있겠다. 저는 이 집 소스가 약간 새콤함이 그냥 모든 걸 다 감싸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까 잡내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청주하고 생강즙에다가 재워요, 1차로. 튀길 때 무조건 아무리 메뉴가 밀리고 손님이 많이 있어도 8분에서 10분은 무조건 튀긴대요. 근데도 색깔이 많이 나지 않는 이유는 뜰채 있잖아요. 그걸로 건졌다 뺐다 하면서 이것도 같이 눌러요. 그래서 이게 고기랑 이 접착력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분리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쫀득함이 살아있으면서 고기랑 이렇게 붙어있는 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이제 사천탕면. 그것도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김정수 씨 어땠어요? 네. 고급진 해물탕면.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사천탕면은 국물이 흰색이라 속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해 보여서 일단 이제 우리 눈으로 먹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감동이었다. 그렇죠. 저는 너무 깔끔하고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개운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빨간 꽃태국 고추가 그 식감을 너무 자극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뭐, 깔끔하고. 예, 네, 많이 양념을 안 쳤는데 되게 단순하면서 진짜 깊은 맛이 났는데 그 면 때문에 약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이 메뉴. 네. 처음 봤어요. 네, 카타야키 소바.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죠? 뭡니까, 카타야키 소바? 카타야키가 조금 더 구웠다, 뭐 이런 뜻이래요. 조금 더 딱딱하게 구웠다. 그래서 카타야키 소바니까 조금 더 딱딱하게 구운 국수 요리인 거죠. 그래서 밑에 살짝 튀긴 거의 라면 과자 느낌의 라면 땅이요. 그 국수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채소들이 있고 위에는 이제 그 전분을 베이스로 한 중식 소스가 얹어져 있는데 이게 중식이거든요. 나도 중식 느낌 많아. 중식 중에도 아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오메인이라는 그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데 차오메인은 면이 조금 얇고 거의 90%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그 중식이 생겼듯이 한국화됐듯이 약간 그 화교들이 건너가서 일본화 시켜서 만든 중식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다음 메뉴가 이제 게살 오믈렛인데 아 너무 좋더라고 이거. 일단 계란이나 달걀이라는 식재료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야, 또 계란으로 또 이렇게도 만드네. 굉장히 좀 놀라웠고. 어떠셨어요, 홍진 씨? 저는 이 크기가 이렇게 큰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안에 밥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큰 건가 싶어 그렇게 금방 저도 반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들어봤거든요. 갈르는 그 가운데 홍게살이 이만한 게 튀어나오더라고요. 큰 게 들어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오믈렛에 게살이 있어서 그냥 조금 게살 흉내만 냈겠지 했는데 게살이 그냥 무슨 영덕대게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 달려있는 살처럼 맞아요. 게살이 푸짐하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잘 먹었는데 소스가 다른 데서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거의 100% 탕수육 소스랑 싱크로율 100% 그렇죠. 오믈렛이 빠져있잖아요, 그 소스 안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일본 친구도 이거 먹으면서 솔직히 이 그 위에 덮여있는 소스가 일본에서 먹는 것보다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집은 굉장히 예전부터 입소문이 많이 났었죠. 아, 그렇죠. 뭐 입소문도 많이 났고 특히 이제 그 이촌동 주민들한테는 뭐 워낙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20년째 지금 영업 중인데 한입 손만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맛도 굉장히 깔끔하고 뭐 이촌동 분들한테 뭐 너무 그 사랑받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떡만둣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집은 양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양이었고요. 그리고 국물 자체가 너무 사골 육수가 너무 진하면 끈적끈적하고 텁텁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농도가 딱 좋았어요. 딱 좋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뭔가 상큼한 맛이 저는 났어요. 아, 뒷맛이?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여자들은 또 이런 떡만둣국 먹으면 약간 입안에서 냄새 날까봐 약간 걱정나고 하는데 개운해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육수 얘기를 지금 하셔서 말인데 약간 사골이랑 양지랑 같이 삶은 육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양지만 오로지 양지를 3시간 쫙 구워가지고 고기를 고명으로 쓰는 거죠.